자기들 안녕하세요. 제가 추석이랑 부산 여행을 가면서 좀 살이 2kg 정도 쪘는데 이번 주에 4일 동안 다시 2kg를 빼서 57kg대로 왔단 말이에요. 약간의 급진급발 느낌이었는데 엄청 막 빡세게 했다기보다는 몇 가지를 좀 조절했는데 그런 약간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좀 장소가 특이하죠? 약간 학교 수트 느낌으로 오늘 또 입은 옷도 약간 선생님 수트여가지고 한번 학교 수트로 골라봤습니다. 아니 너무 느리진 않죠? 아무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해봤습니다.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 아침에 굶는 거 말고 저녁에 굶는 걸로 했어요. 처음에는 제가 이번 주에 또 약속이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. 술 약속도 있었고 막 축제 약속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어서 안 되겠다 이거 아침을 굶고 어차피 약속은 저녁이니까 간헐적 단식을 아침을 안 먹는 16대 8을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살이 좀 더디게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뭔가 배부른 이 느낌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쨌든 배고파가지고 또 고통스럽고 나중에 그냥 약속 없을 때는 다시 시간 잠시 무시하고 그냥 저녁 4시 이후로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가 훅 늘어나는 거예요. 자기분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녁에 굶으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게 간헐적 단식하면 저는 보통은 두 끼 세 끼를 먹는데 이번에는 두 끼를 제대로 먹고 군것질 최대한 안 하고 최대한 좀 하긴 했어요. 안 하고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어요. 얘를 먹으니까 뭔가 단게 딱히 안 땡기는 거예요. 그리고 딜립 단백질 쉐이크인데 몇 번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일단 스테비아 넣어서 당류가 1.7g밖에 안 되고 또 단백질이 18g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쉐이크 잘못 먹으면 좀 속이 부글부글한데 얘가 무당불내증을 없게 만들었대요.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11종이나 있고 막 유산균도 있어서 꾸준히 계속 잘 먹고 있던 제품인데 무엇보다 그냥 물 타서 먹어도 괜찮아서 이 친구도 이제 한 끼를 대체해서 했더니 진짜 살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. 무엇보다 너무 맛있어서 아주 잘 먹고 있었습니다. 이 친구는 이번에 진짜 드디어 자기분들한테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오고 싶어서 마켓을 진행하는데 최대 40%까지 할인율로 들고 왔으니까 오늘 7시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맛도 여러 가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우유 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물 타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서 잘 넣고 안에 약간 알갱이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이 급진급발 한번 해보자고요. 네, 그래서 식사는 간헐적 단식이랑 이 단백질 쉐이크로 한 끼 대체하면서 했고 운동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에 한 번 꼭 해줬어요. 필라테스나 킥복싱 이렇게. 근데 제가 또 많이 놀러 갔다 했잖아요. 그래서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. 저는 뭐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막 따릉이도 많이 타고 이번에 연고전에 제가 낄낄해서 갔는데 그런 곳 가면 또 되게 방방 뛰면서 놀잖아요. 날씨도 좋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순 운동량은 줄어들었어요. 제가 원래 하루에 두 번 세 번 운동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놀아야 되니까 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했는데 기본 활동량이 좀 있으니까 확실히 살이 아주 잘 빠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갑자기 뿌렸다 할 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팁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다음날에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전날 너무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배가 그렇게 안 고프거든요.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24시간 단식하면 좀 장기들이 쉬어지면서 좀 이게 금방 회복되고 제 멘탈도 회복되고 그래서 좀 괜찮단 말이에요. 두 번째로는 반신욕인데 저희 많이 먹다 보면 갑자기 이제 몸이 좀 부종이 생기는 것 같고 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뭔가 여러 마사지나 운동도 좋지만 반신욕을 해주면서 땀 한번 쫙 빼주면 거기 이제 림프 마사지까지 해주면 다시 회복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, 두 번째 방법을 쓴 다음에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생활 루틴을 같이 해주면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많이 풀어있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딜립 단백질 쉐이크 초코맛 말차맛, 말차맛도 인기 많고 인절미 맛도 있는데 인절미 맛만 예약 발송으로 해서 10월 중순에서 말에 아마 배송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상안으로 인절미 맛 구매자분들에게는 한 박스당 1팩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벤트도 많이 들고 왔는데 선착순 20분께는 요거 초코맛을 한 팩씩 더 드리고 또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스토리로 구매 인증 해주시면 20분을 추첨해서 쉐이크 한 세트
세트 한 박스를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가 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먹었고 이미 예전부터 이제 소개를 드렸어가지고 완전 궁금하신 분들이나 좀 이참에 나도 단백질 쉐이크 필요한데 좀 맛돌이로다가 간편한 걸로다가 영양 성분도 괜찮은 걸로다가 한번 구매를 해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높은 할인율과 이벤트로 한번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계속 꾸준히 다이어트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. 오늘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제 생활 루틴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저희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이어트도 딱!